안녕하세요. 저는 북사이프러스에서 온 조용성 선교사로 갑니다. 저는 지난 36년 동안 무슬림 선교를 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26년을 사역을 했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GMS 선교본부의 책임자로 6년 동안 2,700여 명의 100여 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행정 책임자로 사역을 마치고 2019년에 저희들은 북사이프러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북사이프러스는 성경의 구브로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바나바가 그의 고향에서 마지막 2차 선교 여행을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과 선교를 마치고 그곳에서 자기 마을에서 유대인으로서 메시안의 크리스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배교자라고 말해서 그를 돌에 쳐서 바나바는 순교했던 그곳에 오늘 바나바 기념교회가 서 있는 그곳에 제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 살라미스입니다. 저희가 이 북사이프러스에 오기 전에 터키에 26년 동안 사역했을 때 저는 세 가지로 사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한 15년 동안은 캠퍼스 크루세이드, 대학생 선교를 했습니다. 이 대학생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캠퍼스에서 전도했던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한 현지인 목회자가 주일날에 모이는데 한 그래도 120, 30명 모이는 현지인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감사는 이 교회는 현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현지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 한 200년 된 교회가 영국 성공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동네 아이들이 이곳에 돌을 던지고 해서 교회 유리창이 다 깨지고 오랜 풍상을 겪은 교회가 위에서 피바람으로 인해서 새고 위에서 그리고 동네의 개들과 고양이들이 이곳에 그 볼일을 누워서 완전히 교회가 쓰레기장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을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국 성공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성공의 신부님은 제가 1987년에 터키에 갔을 때 1989년 2월에 그 당시에 유니언 교회를 나갔을 때 미국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제가 살았던 이스탄불이 한 30여 명이 살았습니다. 코투라라고 무역 관장님이 살았고 주재원들이 몇 가정 있었고 선교사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한국인들이 교회를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스터 교회로 자매 교회로 이 교회 우리가 장소를 빌려줄 테니까 오후에 한국 사람들이 모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이렇게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규례를 따라 회당을 갔다고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식일이 되면 자기 동족들이 모이는 회당을 규례를 따라 찾았다. 이 말은
규칙적으로 회당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절대 스킵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의 심장이 끊어지는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내 동족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군가는 민족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하나 세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선교지에 온 지 2년 만에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3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이 교회는 한 번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초기에 개척하시는 멤버들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다 미국으로 가시고 없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고 지금 이스탄불에 자체 건물도 있고 주일에 코비드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둔화됐지만 한때는 250명까지 모이는 한인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구보로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는데 위임식과 33년 초대 목사를 초대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로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와서 누가 뭐래도 민족교회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운 것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선교적 교회로 우리 터키의 현지인들을 돕고 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가 시대적인 교회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이 터키 이스탄불 이 현지인 교회를 현지인과 세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국 성경의 신부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면 바로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이스탄불 안에 에큐메니칼 목회자 카운셀이라고 해서 초교파적으로 여기에는 오토독스 이 교회 그리고 에르메니 교회 터키 교회 그리고 유니온 미국 교회 한국 교회까지 다이버스티하게 여러 교회들이 세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최어맨이 그 당시에 파더 이안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신부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과의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더 이안을 만나러 가서 우리 마을에 영국 성공의 교회 당신이 아시다시피 이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참 이렇게 비어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했더니 파더 이안이라는 신부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당신의 교파가 뭐냐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저는 프로스피테리안 장로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교회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이 영국 파들리안 영국의 성공의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 교회 사용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용하려는 허가를 받고 와서 현지인과 얼마나 기뻐서 감사를 했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이 교회 수리비가 보통 들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현지인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를 사용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이 교회를 사용하게 하려면 수리비도 주실 것이다.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미러클 기도가 첫 번째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된 줄 아십니까? 제 아들이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부자지간의 계산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용돈을 언제 주겠다면 그날을 꼭 기다리고 안 주면은 마치 아버지에게 용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왜 안 주냐고 따지는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어릴 때부터 돈의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저금통에다 돈을 모아놓았는데 그 저금통 통장을 가지고 제 앞에 오는 것입니다. 아빠, 이 돈으로 교회를 수리하는 데 쓰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돈이 US 달러로 계산해보니까 한 700불 정도 됐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며 터키 성도들에게 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사용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교회를 수리할 돈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사인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사인을 받았나요? 우리 아들이 여차여차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놓으라고. 이게 온 성도들에게 퍼지게 됐습니다. 현지인 목회자도 저도 마침 그때 제 파송계 목사님이 잠시 터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저희가 이 교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위로를 쭉 쳐다보더니 저 선교사 이 교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겠다. 원래 수리하는 비용이 교회 짓는 비용과 거의 같은 거야. 가슴이 철렁 안 찼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가셔서 그 당시에 5,000불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드머니가 돼서 현지인도 자기 월급을 바치고 자기의 교인들도 주머니를 털고 어떤 이는 자기의 반지를 팔고 해서 모아서 모아서 이 교회를 다 수리해서 지금도 이스탄불 모다 지역의 이스탄불 장로 교회인 현지인 교회가 지금도 이 성공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지금은 그 옆에 아파트 하나를 사서 교육관으로 쓰면서 이 교회가 지금도 한 주일에 120~130명 모이는 현지인 교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일기 사역에 대학생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던 현지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현지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곤 합니다. 두 번째 저의 사역입니다. 저희가 현지 교회를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99년에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 아이 학교도 무너졌지만 2만 7천 명의 현지인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7.4도 강진이었는데요. 엄청난 큰 지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60km 떨어졌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난 지진이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제가 한국에 그 당시에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오카랑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터키를 향해서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터사모라고 터키를 사모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이 모임을 구성해서 터키에 이 조립식 주택을 한 500채를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그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었던 지진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6년 동안 살며 복음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갔던 그런 사역을 할 때 제 아내가 그때 제 아들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중부의 시카고 대학은 명문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익히 아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 학교를 가게 된 동기는 에세이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코칭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 아들로 경제학을, 제 아들이 시카고 경제학을 했는데요. 경제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도왔던 그 사진이 저는 몰랐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6개월 동안 그 지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들의 친구가 너 신문에 나왔더라. 그래서 보니까 터키에
그 어린아이들을 치료하는데 미국의 Mercy Ministry라고 지금은 그 최순자 박사님이라고 시카고에 계셨는데 지금은 휴스턴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중심으로 해서 메디컬 닥터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흑인 의사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부인이 한국분이셨습니다. 자기의 휴가를 포기하고 와서 얼마나 아무나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던지 제 아들이 터키말과 영어를 동시통역을 했어요. 이거를 헤드라인 기사에 찍어가지고 6.25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이 한국의 아이가 지금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기사를 썼던 것을 제가 신문사에 가서 그걸 스크랩해가지고 에세이를 쓰는데 좀 도움을 주고 코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아들이 시카고 대학에 가게 됐던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군대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섬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자녀들이 잘된 것만 생각하느냐? 터키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제 아내가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터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디모데 교육협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교육협회가 지금 한 지난 25년 동안에 터키의 가정교회 한 50여 개의 모든 지방교회까지 어린이 선데이 스쿨, 어린이 이 학교가 있게 됐던 동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어린이 디모데 협회는 터키 현지 교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귀한 사역을 제 아내가 2기 사역 동안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그때는 이제 터키의 현지인 신학교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이 현지인 신학교를 하게 된 동기는 미국에 그 당시에 시카고에 갔을 때 제가 정말 귀한 학교를 보았는데 무디 바이블 칼리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디 바이블 칼리지를 보면서 가장 닮고 싶었던 학교는 신학교는 이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무디 신학교는 성경 학교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잘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터키의 토움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대 이사장을 할 때 제가 우리 현지인 목회자 우리 한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합쳐서 함께 신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세울 때 제가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성경학교다. 세미너리가 아니다. 바이블 칼리지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학교로 성장하자. 이 신학교가 현지인 학교가 지금까지 목회자들을 한 20, 30명 배출을 했고요. 지금도 이 줌으로 이 목회자 이 양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지막 3기 사역은 제가 바로 구브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브로의 사역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선물입니다. 저는 내년에 은퇴인데 제가 3년 동안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이미 40년 전에 영국의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학생들을 향해서 이곳에서 국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북사이프러스는 지금 아프리카 동서남북에서 온 학생들이 한 8만 명에서 1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졸업하면 그 나라에 그래도 최소한의 지성인으로 그래도 이 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인볼브에서 오전에는 아프리카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제 아내는 터키 현지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국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그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도우면서 저게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세계의 다음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제3세계 아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세계의 지금 오피니언 리더가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영국 성경의 대주교가 영국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학생들은
영어가 어떤 학생들인지 다 잘합니다. 그리고 불어권에 있는 한은 불어뿐만 아니고 영어, 불어 한꺼번에 잘을 합니다. 우리는 늘 외국에 가서 주눅이 드는 것은 영어가 늘 우리에게 늘 주눅을 들게 만들잖아요. 아프리카 학생들은 거침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사역에 이 아프리카 학생들을 향해서 참 제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대학 4년 동안에 이곳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들이 어피니언 리더가 돼서 자기 민족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터키인들 모임에서 부녀자들과 터키 현지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저의 사역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을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남은 사역들이 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 행복입니다. 선교는 즐거움입니다. 선교는 아름다움입니다. 선교는 특권입니다. 선교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는 아름다운 선교사로 행복한 선교사로 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중동 모슬렘 땅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서 사역하는 저희 부부 조용성 최인경 선교사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